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시험, 28일, 10월 28일 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그 전날에, 특강을 좀못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후기를 좀 대신해서, 기다렸던 분들의 좀 죄송한 마음을 달래고자 제가 후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후기를 좀,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작권법에 좀 저촉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험 끝나고 바로 후기를 제가 특강을 좀 여러 번 했었어도, 문제 번호나 보기를 이런 걸다 보여드리면, 저작권법에 좀 저촉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 끝에, 좀 간략하게 이렇게 좀 보시면 문제스럽지 않은 문제들로 이제 구성이 좀돼 있을 텐데요. 그래도 제가 약간 새가슴입니다. 소심한 A형이기 때문에 올려놓고 약간 문제가 된다 싶으면 또 바로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이죠. 10월 28일 날 출제됐던 시험 여러분 기억에 좀 가물가물 나실 텐데, 시험을 끝나고 후기를 보는 거는 정답을 맞춰서 내가 몇개 틀렸다, 몇개 맞췄다라기보다는 그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 보통 감으로 풀어서 맞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 감이 좋다는 거는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맞춘 거겠죠. 그쵸? 근데 찍어서 맞춘 경우가 거의 드물고, 찍으면 거의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실력대로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평가를 적절하게 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께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이 정흠 씨, 네. 또 저희 그 동영상을 자주 좀 보고 우리 옛날에 학생들도 좀 가끔 문자를 좀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좀 약속을 많이 못 지켰어요. 네, 그래서 시험을 좀잘 봤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답의 그런 정답 처리와 또 오답의 분석과 또 문제에 대한 얘기들, 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난번엔 어떤 문제가 나왔다 기타 등등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30분 후에 저희 학교에 입학생의 좀 화상 면접이 있기 때문에 3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또 말이 좀 빨라질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제 기억으로는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몰지가 있었고요. 자, 기타 몰졸이 있었고, 또 몰지드가 있었고, 몰징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조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되죠?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은 너무나도 쉬운 문제인데, 이게 첫 번째 문제다 보니까 LC라면서 푼 학생들이 가끔 틀렸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도 좀 풀어보라 그랬더니 좀 의외로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will merge. 자, A가 답이 되죠. 자, 요 문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단어에다가 ed하고 ing를 붙이냐, 그죠? 자, 동사 원형에다 붙입니다. 반대로 띄어내면 깨끗한 원형은 merge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merge가 정답이 됐고, 얘가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좀 나왔었어요. merge를 할래? acquire를 할래? 라는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 뒤에 빈칸에 전치사가 없었어요. the 회사, company. 특정 컴퍼니 회사를 주면서 이렇게 문제를 냈었고, 앞에다가 뭐 will을 줬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어휘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겠죠. 앞에 회사는 이 뒤에 회사와 합병을 하다, 인수를 하다. 이 앞에 회사와 뒤에 회사를 사들이다, 합병을 하다. 자, 얘는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문제에서도 보기 마찬가지로 with가 이렇게 수반이 돼야 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중에 나온다 할지라도 acquire 타동사에 정답을 해야 될게 뒤에 목적으로 바로 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번 문제로 가죠. 자, 이 문제는 미팅인데 뒤에 전치사를 넣으라고 했던 문제를 기억을 해요. 자, with가 있었고요, for 있었어요. 다른 거는 뭐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전치사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미팅이 있는데 뒤에가 뭐에 대하여면
meeting about 아니면 뭐의 대상이면 for 그러지만 뒤에가 team이 와 있죠. team. 그렇죠? 여기 보이시는 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팀이 있기 때문에 미팅을 팀과 함께 한다라는 동반의 관계. 그 답이 with가 정답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이 문제는 all employment should be가 뒤에 동사가 이렇게 조동사가 있다는 거는 여기에 주어가 끝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 주어는 순서가 뭐여야 될까요? 명사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는 이런 보기였었어요. 여러분, inquire라고 아시죠? inquire. inquiry, 문의하다인데요. inquire about라는 동사를 달고 다니는 자동사라는 얘기죠. ask하고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 inquire, inquired, 뭐, inquirer이 하나 있을 것 같고, inquiry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여러분, 기억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법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inquiring, li, inquires, inquirer, inquiry가 아니라 inquiring,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어떻게 맞추셔야 되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주어는 명사여야 된다 그랬죠. 지금 보기에 명사가 두 개가 있어요. inquirer를.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동사에 er이나 or를 붙이면 이게 거의 99.9%가 가사예요. 자, 이거 가사 명사는 수에프기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즉, or 뒤에 가사 명사를 썼을 때 s를 안 붙이면 틀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inquirer은 절대 안 되고요. inquiries, 자, 문의들. 그래서 답이 inquiries의 복수 형태가 정답이 됐고, inquiry가 있다면 어려웠겠죠. inquiry, 문의. 근데 여러분들이 문의가 가산인가 불가산인가 조금 헷갈릴 때는 좀더 쉬운 단어를 떠올려서 생각하는 게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질문 같은 거, 그렇죠? Question, inquiry 같은 종류잖아요. 그럼 question 얘기할 때 I have a question 그래요, I have question 그래요. 원어민이 얘기해 주면 뭐다 비슷하게 들리죠, 그렇죠? I have a question. I have questions. 어를 한 번이라도 들었고 봤다면 가산입니다. 그래서 inquiry도 얘도 가산이기 때문에 I have an inquiry. 얘는 모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inquiries, 수표기를 붙이는 복수 형태가 답이 됐습니다. 자, 4번으로 가죠. 4번 문제는 이 should를 제가 이제 넣은 이유가요. 동사 원형이 이제 붙었던 이유가 앞에 이제 that 뒤에 should를 빼고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거 있죠, 그죠? 뭐 앞에 예를 들어 뭐 are advised, 응? 뭐 하라고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런 의무의 권고 같은 거는 의미가 일단 앞에 있기 때문에 should를 쓰지 않고 원형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갈 거에 단어를 찾아라 하는 문제였고요. 어법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care 종류. 그럼 careful, carefully, 기타 등등. 자, 완벽한 문제죠. be packed라는 게 동사가 끝납니다. 목적어도 필요 없고요. 자, care라는 게 와도 이게 팩을 할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포장이 돼야지니까 for shipment, 배송을 위해서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그래서 답이 부사가 됐던 뻔한 문제. 자, 이런 문제는 거의 매달, 매번 한두 문제 나오니까 빨리 맞추셔야 돼요. 틀리면 안 되고 시간을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involve라는 이 뒤에 제가 빨갛게 표시한 거는 약간 독특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 문제를 조금 기억에 남기고자 색깔 처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 문제가 좀 독특했던 이유는 기존에 이런 문제를 안 냈었어요. 예, 그래서 좀 독특하게 생각이 돼서 뭐 does 있었고 makes 있었고 causes 있었고 뭐, has 있었나요?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 option이 involve를 하다라고 동사를 썼는데, 앞에는 단수고 뒤에는 복수 동사죠. 이게 수일치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involve가 있는데 다른 뜻을 갖고 있는 이런 동사들을 겹쳐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아무 뜻도 안 갖고 있는 does가 앞에 나와서 강조구문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우리는 강조를 어떻게 하죠? 우리는 질러 강조예요. 내가 널 사랑하면 나는 널 사랑해. 나 사랑한다고 막 이러죠. 네, 아내분 소리에서 어색해서.
근데 영어가 강조한다고 I love you 막 이렇게 써요. 네, I do love you. 얘네들은 한번더 써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조한다는 두의 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간 동사를 밖으로 빼요. 모든 일반 동사에는 두, 저자 3인칭 과거는 DD가 있어요. 이걸 앞으로 빼면 원형이 당연히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다스가 답이 됐던 독특한 문제. 이런 문제가 기존에 안 나왔는데 좀 새로 와서 제가 좀 골라봤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많이 여러분들이 틀리지는 않은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합니다. 저희 학생들한테 이제 풀어보면은, 아, 이거는 좀 틀릴 것 같다. 근데 의외로 맞힌 학생이 있고요. 이거는 맞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의외로 틀리더라고요. 네. 자, 6번 문제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앞에 assist 있고 뒤에가 technical research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격 문제였었어요. 격. 자, 여러분, 격은 거의 매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격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 특강에도 얘기했었죠. They, 뭐 their, them, 뭐 themselves 이렇게 나오면은 격은 앞에 단어, 뒤에 단어 이렇게만 보면은 답이 금방 처리가 됩니다. 뒤가 technical이 있어도 뒤에 명사니까 명사 앞에는 소유격. 그래서 their이 정답인 뻔한 문제. 자, 7번으로 가죠. 자, 이 문제는 앞에 절과 뒤에 절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걸볼 수가 있고, 항상 문장 보면 쉼표 있나 없나 보고, 또 동사 있나 없나 보라 그랬죠. 자, 앞에가 동사가 있습니다. must. 그 다음에 뒤에가 will not라고 동사가 또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거는 문장을 접속시켜주는 그런 접속의 기능을 해야 될게 있어야 되는데, 자, 약간 특징적이었던 게 how하고 however를 줬다라는 거. 그 다음에 more over과 all 이렇게 줬어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뭐, 이거를 어휘로 풀려고 다 읽으려고 달겨드는데, 절대 읽을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how는요, how는 얘가, 부사절 접속사가 될 수가 없어요. 부사,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이제 쉼표를 뒤로 뺄 경우, 부사절이 좀잘 쉼표를 찍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글쓴 사람의 권한으로 쉼표를 찍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how는 일단 얘가 명사절 접속사로 사용이 되지, 그렇게 부사절 접속사는 있지는 않습니다. when 같은 거는 괜찮죠. when은 뭐 부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관계부사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however, 자, 여러분 however은 자 얘는 no matter how가 있거든요. 부사절 접속사라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no matter however이 출제될 때는 100%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붙어서 출제가 여기까지 되지 다른 식으로는 절대 85에서 낸 적이 없습니다. 86에서는 어떻게 내죠? 얘는 그러나의 접속 부사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however은 두 가지 품사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복합, 관계, 부사 하나하고 그러나의 접속 부사 하나하고 문법 용어도 들으면 머리 아파요 지금. 그래서 85에서는 no matter how의 동격이기 때문에 no matter how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붙여서 낸다. 뭐 그게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no matter how, however hard it is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앞에하고 뒤에하고 문장을 연결하는 건 지금 제가 알려드린 올밖에는 없어요. 자, 읽지도 않아도 되는 문제가 됩니다. 또는이라는 이 올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냐면 등이 접속사라고 들어보셨죠? 앞에하고 뒤에 있는 거를 같은 성분을 붙인다. 그래서 and, but, or, so, but랑 똑같은 yet 이 다섯 가지가 존재합니다. 8번 계속 갈게요. 자, 여러분 8번 문제는 전치사 문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전치사 이것도 제가 아마 9월 두 번째 시험 특강 때 얘기하면서 얼핏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자, 두개 보기만 드릴게요. 자, within과 until. 자, 그런 거는 뭐 생각이 안 나는데, 자, within과 until 두개 갖고만 봅니다. 일단은 until은요, 자, 뒤에 때가 나올 때가 많긴 한데. 이렇게 two weeks라는 기간의 길이를 쓰지 않고 특정 때를 나타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화요일까지, 월요일까지, 이렇게 며칠까지, 17일까지 이렇게 특정한 때를 줘야 되고, 또는 그럴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동사가 지속성이 와야 됩니다. 지속성. 여러분 지속성이라는 건쭉 그때까지예요. 예를 들어 the event lasts
다음에 until 뭐 Sunday 이런 식으로. 그래서 행사가 지속될 것입니다. 계속될 거예요. Until Sunday까지 이런 게 오지. 앞에는 뭐야? Will be issue. 자, will be issue라는 말은 발행이 될 것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특정 때가 있다 할지라도 until 안 된다는 얘기네. 그죠? 만약에 뭐 7월 4일이면 by 7월 4일 이렇게는 되겠죠. 자, 답이 within이 답이 됐고, 제가 특강 때 within 설명드렸죠. 자, 얘는 이내라는 뜻으로서 a week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이내에, 또 공간일 때는 within a company, 회사 내에서 사람을 뽑는다. within walking distance. 자, 이거는 도보거리 내에서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8월 특강 때 좀 얘기를 했던 것들이 이번 시험에 좀 많이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역시 저의 촉촉. 네. 촉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자, 9번 계속까지 skills를 수식하는 형용사. 네. 얘도 어법으로 나왔었어요. 자, 여러분들 admire을 하고 admiring을 할래. 자, 이렇게 두 가지. 자, 다른 거는 이제 품사가 형용사 취급을 안 하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가는데 원형 우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원형 우선은 형용사처럼 생긴 원형이 있으면 걔가 우선이 되는 그런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dmirable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뭐 감탄할 만한 훌륭한 skills라고 해서 답을 admiring skills라고 쉽게 문제를 좀 풀으셨을 거예요. 자, admiring은 누구를 뭐 이제 존경하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진행이 되기가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죠. 자, 10번 문제. 자, 이 문제는 it가 있고 뒤에 monthly sales figures ever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앞에 it라는 것 때문에 이제 풀리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high를 줬어요. high 할래, highest 할래, 뭐 이렇게. 그럼 highly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higher, 그러니까 최상급, 비교급 뭐 다 줬었어요. 원급까지 해서. 자, highly. 자, 이렇게. 자, 근데 이거는 너무나 많이 그 토익에서 출제를 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췄으리라 생각하고 it. 자, 이게 뭐죠? 소유격이죠. 그쵸? 자, 여러분, 소유격과 더는 뒤에 최상급이 온다라는 거. 정답은 highest. 그래서 최상급. 자, 요게 답이 됩니다. 11번. 동사의 어휘 문제로 기억을 하는데요. 뒤에가 operating cost, 운영 비용이고요. 자, 운영 비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로 출제됐는데 어법이었네요. 어법. 네. reduce를 이제 보기로 깔아줬었던 문제인데, 자, 여러분 동사가 없어요, 문장에. 그래서 뭐 to 동사 이런 것도 들었었고 reducing. reduce, 또 reducing, 또 is reduced, 그 다음에 reduced 이렇게 있었던 건데, 자, 이거는 뒤에가 목적어가 있으니까 일단 동사가 없으니까 이걸 두 개 제껴 놓고, 자,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얘는 태문제로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동사의 태문제는 동사 문제는 태, 수, 그다음에 시제 이렇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educed. 자, 태로 그냥 풀리네요. 자, 시제 문제까지 안 가도 되죠. 자, 12번으로 갈게요. grateful 뒤에 전치사를 넣으라는 문제였는데, 그럼 grateful은 어떤 뜻이죠? be grateful 하면은 뭐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thank you for something 이러듯이 감사하게 생각하다. be 무엇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be grateful for, 그 다음에 be appreciative 때는 어부죠. I'm appreciative. 자, 얘랑 동격이 동사로서는 appreciate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 문제였고 정답이 for가 답이 됐던 문제였었어요. 자, 이걸 이제 얘기를 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appreciate 할 때 앞에가 사람이 와야 돼요. 사람이 당연히 생각이 있으니까 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사물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과 대상은 사람과 사물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something이 주어졌어요. something. 이게 주어졌고, 기가 있었고, 어플이 여기가 빈칸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골라라 했던 문제가 이제 기억이 제가 갑자기 나는데, 어플 시 리뷰를 할래, 어플 시 리뷰를 할래, 이렇게 두개 놓고 고르라는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틀렸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선생님, 형용사 원형의 우선의 법칙이라면서요. 얘가 원형이니까 정답이 이거 아닙니까? 이러고 이제 얘기를 달겨들고 저한테 따지는데, 자, 앞에가 something인데, appreciated지. appreciative는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만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물이 감사하게 여겨지다. 그 다음은 appreciated가 정답이었던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13번 계속하죠. 자, 이 문제는 오케이. 쉼표가 뒤에 보입니다. 뒤에 쉼표가 있기 때문에 문장이 주절이 뒤에 붙었고, 자, with가 있으니까 마무리는 뭐로 해야 되죠? It's plus 명사로 해야 되죠, 그렇죠? 자, it's two new plant, 새로운 공장인데 거진 어떻게 되어가는 공장. 그래서 complete라는 동사가 다 완성하다 그런 동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법으로 냈었어요, 어법으로. 그러면 뭐 complete, completely, completion. complete, 자, 이렇게 있었겠죠? 자, completion 이라는, 완공 이라는 뜻이죠. 완공. 다 마친다라는 완공에 얘가 답이 됐던 문제예요. 자, completion, 이렇게 돼야 되겠네. 자, 14번 갈게요. Okay. 자, 이거는 동사 문제로 기억을 하는데, 문장에 동사가 없었고요. 네, 자, represent라는 동사 아시죠? 대표하다. 자, 그래서 represent, 그다음에 represent 있었고, represent리브가 있었고, 뭐 represently, representative는 극과 극의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인가, 뭐, sales representative 하면은 직원이죠. 그냥 영업사원처럼. representing, ing까지 해서. 자, 이렇게 이제 깔아줬습니다. 거기를. 공사 자리였는데, 여기서 디자인이 주어겠어요? changes가 주어겠어요? 뭐가 주어일까요? 네. 자, 주어는 바로 앞에 있다 해서 디자인으로 하면은 represent라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데, 앞에 changes가 좋으니까 represent, s가 없는 복수동사, 수일치 문제였습니다. 자, 너무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 막 틀렸다 틀렸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정말 쉬운 문제를 틀리는 거는 진짜 안타깝죠. 예.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후기를 보는 이유니까, 절대로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틀린다라는 거는, 그런 거는 이제 본인 문제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뻔한 문제를 자꾸 틀리면은 뭐는 또 잘할까, 그치? 그래서 토익 시험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영어를 잘하는 영어 실력의 평가보다는 이 사람의 잠재성, 가능성, 성실도 측정이라고 봅니다. 기출 문제가 계속 돌기 때문에 그 문제만 몇 년치만 보더라도 얼추 점수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현재까지 내가 한 2년, 3년을 공부하는데 나는 아직도 700몇 점에서 맴돌고 있다. 그러면 빨리 다른 거 하세요. 네. 다른 거 해도 그것도 힘들 거예요. 네. 하여튼 뭐좀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지만, 네. 여러분들이 하다가 보면은 탄력이 붙을 때가 와요. 정말로. 우리가 굶으면 뭐 바로 내일 살이 빠지나요? 그쵸? 조금 굶고 하다 보면 조금씩 빠지듯이,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조금씩이 아니죠. 그죠? 어느 순간부터 쭉 빠지기 시작하듯이 영어 실력도 탄력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뱉어놓고 이제 수습을 하려고. 네. 또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실까 봐. 실이 막 이렇게 꼬여 있어요. 실 오라기가. 이게 풀리기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헐구어지면서 이렇게 확 풀리죠. 그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뭉쳐있는 이런 매듭 같은 걸 이렇게 하나씩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하나하나 좀 풀어가는 그 실오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빨리 알려드리지 마시고 좀 내공을 쌓아야지만 고득점이 가능하세요. 자, 15번 갈게요.
자, 요 이제 행복 플러스 PP니까 동사 완벽하게 있죠? 자, 그럼 부사가 다르겠네. 자, 부사 successfully. 자, 이게 있었습니다. 자, 쉬운 문제 넘어가죠. 자, 16번. is open to. 자, 그럼 open은 열려 있다라는 뜻으로서 누구에게 열려 있는 뭐 개봉이 된 확 트인 여기 뒤에가 professional journalist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Association에서의 뭐가 professional journalist에게도 있다. 자, analysis가 있었어요. analysis. 그다음에 purpose가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자, 또 awareness. 기억나봐요. 자, 그다음에 답이 정작 기억이 안 나네요. membership. 네. membership.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보기를 줬는데 이거를 의외로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자, analysis가 열려있다 그럴까요? analysis, 논리? 불가산이긴 합니다. 자, purpose는 가산이니까 일단 탈락, 생각도 말고. membership입니다. 이 association에 들어가 있는 membership이 professional journalist도 된다라는 거, 아마추어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로 이 어휘가 다르게 됐던 게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17번 갑니다. 자, 17번은 charges 쓰고 뒤에 동사가 이쪽에 있죠. 그쵸? 자, 얘는 shown이 답이에요. shown. 보기는 동사도 섞어 줬었어요. 뭐 그러면 show가 있었겠고, had shown이 있었겠고, 뭐, are showing이 있었겠죠. 그래서 showing이 없어요. 만약에 showing까지 있었다면 이거 완벽한 태문제인데,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이렇게 놓고 풉니다. 태문제는 항상 그래요. 자, 없으니까 shown. 자, 그래서 PP가 다르대요. 테이블에 보여지는 그런 charges, 부가 요금은 are estimate only. 단지 예상되는 그런 요금이지. 그게 정작 청구가 된 요금은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18번. 자, 이 문제가 약간 까다로웠던 것 같은데, around가 있었고요. 또, enough. 그런 게 있었고. 여러분, enough는 제가 특강 때도 얘기했지만, 무슨 치 부사라고 그랬어요? 후치 수식 부사라고 그랬죠. 후치 수식. 예, 그래서 before하고 또 마지막 하나가 rather. 자, rather는 상당히 뺀데, because the publisher did not receive the manuscript early, the book 책이 뭐그 시간대로 일정에 맞게끔 출간이 안 됐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내용 자체가 이유인과 또 역적, 그러나, 또 양보, 뭐뭐에도 불구하고, 또 목적, 음악이 이런 것들은 내용 관계를 좀 잡으라고 좀 문제를 내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이게 다 부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around 10%. 자, 이게 후치수식이고, 부사가 부사수식할 수도 있고요. I've done it before 그때 부사고요. 자, rather는 quite하고 좀 비슷해요. 상당히 꽤. 자, 그래서 early. 충분히 빠르게, 충분히 일찍이 그거를 받지 못해서 책 출간이 늦어졌다. 그러므로 답이 enough. 자, 이게 정답이 됩니다. 자, 19번. 어떠한 저널이 is quite accurate. 자, 이게 부사의 어휘 문제였는데 제가 답만 생각이 좀 납니다. Generally, 그다음에 wisely. 예, 뭐 우리가 wise 하면 현명하게. 근데 앞에 저널이 상당히 정확한 거는 그냥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상당히 정확하다. 다른 것들이 좀 답이 될게 없었고요. quickly 있었고요. quickly, expertly 있었네요. 그러니까 expertly가 전문가스럽게. 근데 빨리는 뭐 빨리 될 만한 행동도 없고. 그래서 보통 대개 이러한 저널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 주는 그런 간행물의 내용을 준다라는 그런 문장이었고요. 자, 20번입니다. 자, 이 문제 역시 어법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자, 여러분, offer를 동사로 많이 보시는데, 어가 앞에 있다는 거는 얘가 명사란 얘기겠죠. comparative가 답이에요. comparative. 왜 이렇게 스펠링 안 나죠? competitive. 네. competitive. 자, 경쟁력 있는 제안을 해서 했는데, 근데 뒤에 뭐 win the contract 따지 못했다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 형용사의 어법이니까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었어요. 21번. 자, 10문제 남았고 8분 남았습니다. 자, 제가 8시에 면접이 있어서 자, 오늘은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21번. 자, 21번은 이 proposal 앞에 뭐를 넣으라는 건데, 이 because가 있기 때문에 회의적으로 냈던 문제를 기억해요. rejected. 기억하세요, 여러분. 시험 보신 분들은 rejected. 거절했다. 앞에는 funding이 limitation하다라는 거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proposal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거절했다. 다른 것들은 pretend, misled, 뭐 inquiry가 있었는데 inquiry는 문의했다라고 해도 이게 about가 붙이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자동사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22번은요. hiring them as. 자, 이게 전치사 문제로 또 어휘 두 개가 출제가 됐었고요. 누구를 뭐로서 고용을 하는 거죠. 직함이나 직책 어떤 직업에 대한 그런 뒤에 명칭이 있을 때는 뭐뭐로써 as를 쓰게 되죠. 자, 23번. not를 주의깊게 보시고요. 뒤에가 without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어떠한 것도 publish 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답이 not하고 anything이 자주 어울립니다. 자, 다른 그런 보기들이 전혀 답이 될수 없는 구조로서 이게 너무 뻔한 문제였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랑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which ever 있었고, either, neither, 다른 두 가지인데. 여러분, 너는요, 앞에 not가 있는데, 너를 또 쓰면은 부정이 부정, 이중 부정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쵸? which ever도 뒤 문장이 붙어줘야 되겠고, neither은 얘가, 대명사로 사용이 될 때는 뒤에 받쳐줘야 돼요. neither of them. 이런 식으로. 어떤 걸 언급하고 나서 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anything. 자, 정답 됐고요. 24번. 빨간 표시네요. 자, 이거는 어휘 문제로 제가 기억하는데, compelling. compelling concern. 자,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여러분, compelling이 이제 compel을 강조하다, 뭐, 응? 강제로 뭐뭐 시키다, 뭐 이렇게 해서 얘가 좀안 좋은 뜻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흥미를 돋구는 그런 뜻이 있어요. 물론 강제적인 강력한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래서 비디오를 수식하는, 그 다음 만든다라는 어떤 광고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들면 좋은 걸 만들지, 막, 이상한 걸 만들겠어요. 그쵸? 그래서 compelling이 답이 됐고, concern은, I'm concerned about,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 비동사 뒤에 사용이 되는 거지,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다음 concern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물을 수식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예로는 primary죠. primary. 많은 학생들이 primary를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초기의라는 뜻으로 사용이 여러분들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우리가 primary school 그러면 초등학교를 나타내듯이 근데 이 뒤에 있는 내용이 that are often used to promote discussion about corporate practice.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예들을 토론을 프로모트할 수 있는 즉 그거를 더좀 자극시키고 장려하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primary라는 그런 뜻이 좀 맞지가 않아요. 기초적인 게 아니라 훌륭한 그런 비디오. 여러분들이 보면은 디스커션을 이렇게 좀 더욱더 활기차게 할수 있게끔 할수 있는 그런 비디오가 있다라는 설명이 됐었습니다. 문맥이요. 그래서 답이 컴펠링이 됐던 이 어휘 문제가 형용사의 어휘 문제 중에 약간 어려웠던 걸로 좀 기억이 되네요. 자, 그 다음 어휘도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빨간 표시로 들어가 있는데 have the effect. 근데 어떠한 effect냐? 이게 이제 형용사를 desired를 줬거든요. desired.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organized, eventful. 그래서 desired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효과를 보인다. 그다음에 제가 살짝 언급해드린 eventful은 다사다난한 이런 뜻이에요. 네. 그다음 또뭐 있었어요? persistent. 자 이거는 지속적인, 한결 같은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desired. 자 이게 정답이 됩니다.
세 개만 하니까 나머지 하나가 조금 뭔지 궁금하세요? Surviving. 이건 살아남는. 네, 26번. 자, 이게 조금 어려웠죠. 얘는 명사의 어휘 문제였었는데, 앞에 내용이 landscapers. 자, landscapers는 조경 회사예요. 조경 회사. 조경 회사가 고용이 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근데 이 고용이 된 조경 회사가 사용을 했답니다. rose bushes를. 장미로 된 부시, 장미로 이렇게 틀을 만든 거예요. To create a natural for the property. 자, 갖고 있는 뭐 부동산이죠, 그렇죠? 이 조경이라는 게 굉장히 자주 노출되는데, land more 혹시 갖고 계세요? land more, part 1의 사진 묘사에도 출제가 되는데, 잔디깎이에요, 잔디깎이. 네. 또 집에 잔디 하나 있으신 분은 나는 좀 괜찮은데 또 이러시고, 네, 정원 있으셔, 정원 집에 아주 그런 분들 좀 친해지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landscaper가 어떤 거를 만든다? 자연스러운 boundary. 그래서 boundary가 경계죠, 경계. boundary. 이게 답이 100점입니다. 자, 세 문제 제가 얼른 해드려야 되겠네요. 자, 27번으로 갈게요. guest, 손님의 arrival time인데, 자, 여기서 anticipated가 답이에요. anticipated하고 selective, responsible, capable 이렇게 있었는데, anticipated가 무슨 뜻이에요? 예상되는. selective는 selective. 그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죠? 자, 이 selective는 선택적인데 선택적인 도착 시간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responsible, 책임 있는, capable. 자, 이거는 능력 있는 그런 뜻으로서 정답과 거리가 멉니다. 예상 시간. 자, 답이 됐고요. 28번. 자, 이게 앞에 문장이 다 완벽하게 나와 있고, it is most convenient라고 뒤에 또 문장이 완벽하게 나와 있죠. 그쵸? 자,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거는 접속의 역할을 하는 단어를 넣어야 돼요. 자, 보기에는 likewise, likewise. likewise 부사, 접속 부사입니다. 자, whenever이 정답이 됐고요. including이 있었어요. 전치사. 파생 전치사죠.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altogether. 자, 이것도 역시 부사입니다. 그래서 답이 될게 없어요. 절대로. 자, 29번 갈게요. 자, 이 문제는, 제가 특강 때 얘기했던 문제이기도 한데, 다른 답들이 뭐, regarding, 파생 전치사, therefore, 자, 이런 접속 부사, 그 다음에 in the event that, 자, 이게 생각나시죠? 자, 제가 in case that 에서 that을 빼는 게 있다고. 그래서 요거랑 동격인 접속사가 답이 됐고요. 나머지는 접속사가 없었어요. As a result of. 제가 이거 시간 때 정리해드렸던 게 조금만 구구절절이 다 나왔더라고요. 자, 전치사기 때문에 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in the event that. 자, 만약에 이게 아니라 in case가 나왔다면 좀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대체 생략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 30번 갑니다. 자, in the process of.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파일의 몇 개가 became disorganized, 엉망이 됐다. 옹호하는 과정의 절차에서 being moved upstairs to the third floor, 3층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게 좀 disorganized 됐다라는 그런 뜻으로 in the process of가 답이 됩니다. 기타 다른 보기들은 전치사가 마지막 문제로 마무리했다라는 게 조금 의외였었어요. 전치사 어휘 특히 in exchange for 있었죠. 뭐의 대가로? For the reason that ear라는 이유, 그 다음에 in contrast to, 자, 어떤 거에 대한 상반되는 반대로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자, 시험 난이도 평가 드릴게요. 한두개세개 빼고는 평범했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들이었고, 어휘가 약간 까다로운 게뭐 아까 desired 또 compelling 이런 것들. 자, 나머지 문제는 좀 뻔한 문제들이었고, 좀 새롭게 느껴지는 거는 does 있었고요. 한국 이름도 나왔죠. 한선미. 자, 보이세요? 네. 선미 씨는 아주 반가웠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시험 또 준비 바로 들어가시고요. 또 제가 올려드리는 강의 좀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화이팅 하세요. 바이바이.